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월 일시에서 만약에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일단 시 자리는 뭐냐면 얘는 자식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식 자리. 두 번째는 뭐냐? 연월 일시 토지. 건물, 집, 여기는 가게를 이야기합니다. 가게 자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에 관계된 것을 볼수 있겠죠. 사업에 관계된 부분을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애는 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장인들은 직장을 볼수 있겠죠. 직장에서 이동 변동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것은 사에 대한 특성을 알자. 얘는 사는 시간으로 보면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봅니다. 11시는. 계절로서는 2파입니다. 2파. 음력 4월입니다. 4월. 자, 이걸 한번 잘 상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한번.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이면 24시간 중에서 이 시간이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활발. 부지런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부지런하다. 여기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다. 부지런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 주부들이건 모든 사람이 그 직장을 가든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밭에 나가든 어딘가에 가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목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성향 자체는 부지런한 경우가 있다. 부지런하면 어떤 걸 하게 되느냐? 결국은 뭐냐?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총대를 맨다는 거죠. 총대. 총대를 다시 이야기하면 부양을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죠. 부양. 그래서 사시에 하나만 태어나도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성질 급한 놈이 우물을 판다고 부지런하니까 결국 총대를 메고 부양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다시 남과 여자가 있겠죠. 남녀. 남자는 부지런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이 부양이라면 잘못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 대신 남편 역할을 해야 할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요. 이것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편은 백수건달이 되더라. 혹은 어쨌든 남편이 있든 없든 열심히 부지런하게 밭을 갈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데서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잘못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총대를 메고 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죠. 자기도 어렵고 가정이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 때문에 총대를 메고 가다 보면 이런 경우 눈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오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여자들은 오후에 태어났을 때 안정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어쨌든 사시에 태어나면 여성들은 특히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것만큼은 알자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파 여름이 됐단 말이에요. 4월달이지 음력 4월달 5월달 어쨌든 밖에 나가 보면은 활발한 움직이고 활동성 움직이는 시간 참 좋습니다. 활동하기. 그러니까 이때 농부들은 이 농부들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역학이 나올 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어쨌든 일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하튼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이 사라는 글자가 만약에 유라는 글자와 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유. 유는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이에요. 얘는 어떠냐? 해는
진다 이겠죠. 해는 져서 어둡다 이걸 얘기죠. 얘는 해가 바짝 떠올랐고 얘는 해가 지고 해가 지는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낮에 예를 들면 4시에 태어난 사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얘는 저녁에 다시 또 집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하니까 4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게를 할 때 낮에 하는 업종을 선택을 하라. 사업을 하더라도 낮에 하는 걸 해줘라. 그런데 만약에 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밤장사를 하라. 밤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가 결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유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혹은 대운에서 얘가 들어오는 경우 얘가 일단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놈이 들어와서 다시 합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열심히 하고 이제는 저녁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자야 하는데 저녁에 또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뭐냐? 일복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줘. 일복.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밤새도록 24시간 스트레스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와 유의 합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막느라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 스트레스 공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그럽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고 얘와 얘가 합을 하게 되면 사와 유가 합을 하게 되면 금이라는 글자를 커다란 금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금이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금이 많아지면 이놈은 뭘 극하냐면 목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얘를 극해요. 목을요. 그리고 화를 극합니다. 화를. 금이 목을 극하니까 목은 뭘 이야기하냐면 뇌를 이야기하고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이 많으면 금다목질, 금이 많으면 금다화식, 화. 화는 뭐냐면 심장이겠죠. 심장. 마음이겠죠. 심장. 심장은 마음이거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리. 소가리를 많이 하게 된다. 뭐 이게 들어오면 무슨 문제로? 부양의 문제로. 자기가 집안의 모든 걸 총대 메고 가야 하니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총대를 메고 가야 하니 가슴이 아프고 소가리를 한다. 왜? 가혹하니까. 혼자 다 일구어 나가야 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와 유가 있는 사람 특히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만약에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정화. 정화를 갖고 있는데 정유하고 여기서 사시에 있다. 그럼 여기는 을사에 해당이 되겠죠. 을사.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얘가 얘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합을 해서 옆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망도 진사 사의 공망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걸 떠나서 이 사가 정화가 정화는 우리가 화에 대한 장작불 촛불로 보지만은 병화가 태양이다며 병화가 태양이다며 정화는 뭐냐 달 이야기했죠. 달빛 달 얘는 태양이다며 달인데 달을 갖고 태어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사신에 이때는 해가 떠있다 이 말 해가 떠있을 때 낮에 사신 낮에 만약에 달이 떠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얘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건 뭐냐 사유 얘가 집안의 모든 총대 메고 열심히 부양을 해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직살락 해도 주변에서 알아주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승진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팀장으로 안 올려준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추지를 않는다는 거지. 왜? 안 보이니까. 가게에서 뭐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기가 하니까 뭐냐 적어보놓고 자기 하니까 고생 직살나게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차피 금은 고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유, 을사 이렇게 쓰면은 참 고생 많은 사람이구나. 마음고생 많구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복이 약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가 인복인데 얘가 어떻게 힘을 못 쓰고 이놈은 얘한테 못 도와주고 오히려 습윤 정화 습한 것이 습한 을목이 정화를 꺼버리니 얘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일로 을사로 사 속에는 경금과 연애질을 하고 있으니 얘는 홀로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시 하나만 꼭 이 없어도 이거 없어도 이것 갖고도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이런 경우라면 어떤 문제를 질문한다 해도 얘가 연월이 없어도 어떤 문제를 질문하고 대운의 흐름만 보고라도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알아야 합니다. 사시의 특성, 오시의 특성, 미시의 특성, 신시의 특성을 다 알고 하나하나를 닮으면 얘들끼리 지들끼리 합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이게 없고 만약에 유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대원에서 들어왔을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사주를 명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거죠. 괜히 십신 이야기, 그 십신들 있잖아요. 정제, 편제 이거 백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정제, 편 정화가 없어도 있잖아요. 정화가 없어도 일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신유 뭐가 있다 해도 예를 들면 인 자체가 들어와도 일간이 뭔지 모르는데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십신 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얘가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제 편제 그것도 개념만 알면 됩니다. 아, 정제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편제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1년 12달 공부하면은 어느 세월에 이걸 파고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정확하게 십신에 대한 허구성 이걸 갖고 제가 강의를 한번 반드시 조만간에 올리겠습니다. 사주에서 시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시, 그러면 각 시의 자시, 축시, 인시, 묘시 걔네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면은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고 자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자식 자리잖아요. 직장 자리잖아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주를 볼 때 금방 척척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사주를 본과 동시에 새카맣다는 걸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덕담이나 하자는 거죠. 사주와 동떨어진 말 갖고 상담한다는 거죠. 일상적인 상담. 상대방은 사주로 보라는데 덕담을 듣고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시 갖고 이야기했습니다.